네, 안녕하세요. 참된 시를 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배진시입니다. 제 직업은 제가 만든 직업이라서 공식적인 이름은 없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연구하고 실험실을 운영하는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 공부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인 통역봉사, 프랑스어 문화 스터디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 공부 연구자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부가 입시 공부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요. 강남 분당 지역의 아이들 과외도 하고 학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많이 보고요. 예, 그런 아이들이 좀 괴롭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 그래서 이 실험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험실 운영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6년 됐어요. 6년 하셨는데 좀 실험에 답이 나왔나요? 성과가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데요. 아이들을 처음 가르쳐 본 것은 1993년이에요. 사실 외국인에게 한글도 가르쳐 보고 학원에서 입시 강사도 해보고 30년 가까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야 나이 들고 이제야 와서 그때 배웠던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공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다녀오셨잖아요. 프랑스로. 그때 어떤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한국에서 전공은 철학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몸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공보다는 그 세계에서의 만남, 그다음에 프랑스의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의 틀을 깨는 데더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철학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신 차리라 이런 말만 많이 들었는데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고, 이렇게 정신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동양 사상이. 그런데 예를 들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검은 건반 두개 아래에 있는 흰 건반을 엄지손가락 1번으로 누르는 것이 도이다. 이렇게 처음에 아이들이 배워요. 그렇지만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게 되면 머리로 도의 위치와 미의 위치, 솔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몸으로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처음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몸으로 살아간다. 그런 이론인데 메를로 뽕띠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고 서울대학교 논문에 몸철학 논문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요? 우리나라 그만큼 생소한 거네요, 이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프랑스에서도 교육을 배워보신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 어학연수 할 때부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음료수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컵이 있어요. 이게 음료수라고 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작가님께서 이제 친구인데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는 음료수 안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마시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다 그쵸. 마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학생은 왼쪽 발은 교실 밖에 두고 오른쪽 발은 교실 안에 두고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친구랑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규칙도 지켰고 자기는 친구랑 얘기하고 있던 것도 끊지 않았고 그런 모든 생활들이 일상에서 하나하나 규칙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생활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르는 질문, 이렇게 뭐 단어 뜻을 이렇게 물어봐도 일본이나 한국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요, 잘 모르면. 근데 왜 쟤네들은 모르는 걸 계속 막 밝게 얘기를 하지? 계속 틀리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고, 왜 한국 애들은 화가 나서 왜 말을 안 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우리는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모르는 것은 말하면 안 되고 아는 것만 말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그래서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베이비시터도 하면서 아이들도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일단 프랑스 교육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국민 전체가 공교육을 신뢰하고 미술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미술학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치관,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두 나라를 비교해보니 각 나라의 장단점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그 보게 되신 네. 우리나라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일단은 네. 경직성인데요. 네. 학교라는 것을 만든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치원이라는 것을 만든 나라는 독일이지만 네. 프랑스는 모든 아이를 한 반에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공부를 시켜보니 네. 아이들이 결과가 어쨌든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학교를 만든 나라이니까 관찰을 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로 반편성을 다시 해나갑니다. 뭐 그런데 우리는 같은 나이끼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업을 못 따라가면요. 4, 5, 6학년 때도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것이 쭉 연결이 돼요. 그쵸. 따라잡는다는 것은 옛날 말인 것 같고요. 일단 수준을 뛰어넘기가 힘든데요. 프랑스는 1학년 거를 다 알고 2학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1학년의 기준은 8살이 알아야 하는 수준의 것을 가르치고요. 네네. 그 8살이 1학년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능이라든가 심리를 테스트해서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선생님과 뭐 학부모가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가 없고 학원이 없죠. 예.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똑같은 진도, 똑같은 과정을 모든 아이들이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끝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능 날까지 네. 거의 뭐 재수도 좀 있기는 하지만 네. 거의 같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결과를 내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보충받기 위해서 사교육이 이렇게 범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최종 골이 이제 명문대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뭐 선행학습도 그렇죠. 하게 되고 학원도 하고 사교육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 프랑스에서는 뭐 명문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가요? 뭔가요? 프랑스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목표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네.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만큼 이해했다. 20점 만점에 12점 정도 뭐 아니면 절반 정도를 이해했다 하면은 네. 누구나 대학에 네. 진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랑스 학생들의 생각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자.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거기 그 고등학교 안에서도 명문고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약간은 네. 있죠. 네. 아예 프랑스는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사실. 네. 상위 3%가 가는 대학이 따로 있고요. 그 대학에 지원을 준비하기 위한 네.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에 프레빠라고 네. 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영재들을 선발해서 네. 프랑스의 어떤 핵심적인 산업을 이끌기 위한 제도고요. 네. 나머지 97%는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안에 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좀 선천적인 기질이고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수준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도 뭐 서울대 수석이다, 네. 정과목 올백 수능 만점자다는 네. 엄마가 시켜서 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타고나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물론 따로 이제 영재처럼 키우기는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 학교도 영재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네. 영재 학교를 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또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왜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그 3%에 해당하는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는 네. 내 아이가 더 똑똑하면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프랑스는 옆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면은 네. 어차피 월급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맙다. 너의 똑똑함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면 나는 그 혜택을 고맙게 받을게. 이러한 국민성이 달라서 똑똑한 사람이나 영재들을 보면은 네. 환영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아이가 있다. 네. 모차르트처럼.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신이 선택한 아이라고 해서요. 네. 모두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고요. 네. 그러한 아주 영특한 천재적인 아이들은 사실 하루 종일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신이 선택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좋아해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 이번 책은 이제 톨레랑스 독서 토론이죠?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 아이한테 네. 공부가 재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상식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기를 실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그냥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배우는 그 친구들도 학원비를 내는 경제적 단위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네. 더 관찰할 수 있었고 네. 보통 학원 선생님들은 자기에는 못 가르친다. 그냥 아는 사람은 안 가르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 마음 그대로 네. 다른 아이도 가르쳐야 되고 제 수업에는 제 아이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 모두가 각자 다른 재능, 귀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젊을 때, 20, 30대 때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수업 내용에만 충실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나이도 들고 또 다른 각도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네. 이 아이는 수학은 조금 못하지만 또 다른 뛰어난 재능이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이야기를 한 모임에서 출판사 사장님께서 듣고 네. 그럼 책으로 한번 내보자고 제의를 해주셔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공부가 재밌다는 거 알려주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알려준 데 성공하셨나요? 저는 네.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는요 네. 몸이 아파도 선생님 수업에 가야지 몸이 안 아프다. 와.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네.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고 싶어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등록을 할 때 네. 아이 입으로 네. 등록을 하겠다는 말을 해야지만 들어올 네.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냥 데리고 오는 아이는 안 받아요. 네네. 그거 역시도 프랑스에서 배웠는데 네. 우리는 돈이 되면 무조건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그쵸. 이제 잘하는 거라고 보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사회를 거쳐왔는데 네. 프랑스에서 한 타투 가게가 있었어요. 네. 부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 아기 여기 타투 시켜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한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아이 입으로 내 몸에 타투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줘야 타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타투를 해주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타투 많이 하니까 네네.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배운 거죠. 우리 학원은 아니에요. 우리 네. 아지트는 네. 부모님이 보내고 싶어 해서 보내는 거는 받을 수가 없고 아이 입에서 나 여기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라고 아이 입에서 꼭 나왔을 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제 프랑스 하면은 이제 네. 똘레랑스 네. 문화 이렇게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뭐 정확한 그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네. 관용 뭐 이 정도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 톨레랑스 문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원래 다민족 국가예요. 네. 거기서 사실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일국일민이라 해서 네. 한 나라에 한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좋다 네. 해서 그 당시에 많은 혼혈인들을 아버지의 나라라는 이제 명목으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을 다 외국으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떠안고 살았다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약간 흑인의 혼혈, 네네. 백인의 혼혈이 많은 게 정상이겠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동양인의 얼굴만 싹 가지고 뭐든지 하나로 빨리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려다 보니까 네. 그 당시는 그런 사고를 가졌지만 네. 프랑스는 너무나 많은 네. 한 반의 초등학교 반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일 거예요. 그 정도로 다민족 국가이니까 네. 서로 누구는 히잡을 써야 되고 누구는 뭐 매시가 알라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네네. 이런 많은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일단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배어든 것 같습니다. 더. 근데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 네. 프랑스의 톨레란스 정신이 네. 한국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는 데는 좀 어렵다. 더 방해가 네. 된다. 네네. 왜 그런가요? 한국인은 성공 사례 예시를 쫓아가는 것을 선호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그 예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의 짝이 고난이고요. 네. 성공의 짝은 실패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기만 하면요, 평생 행복하고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해요. 지금은 20살까지 공부하고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학원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빨리 올려야지 이렇게 뭐 애들이 자기 공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집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수업은 아이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아이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는지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아이가 저는 이 방법으로 하니까 공부가 잘 돼요 하고 자기 방법을 찾기만 하면요 네. 그 자기주도 학습이요 놀랍도록 성과가 너무 좋아서 제 입으로 말하면 너무 자랑이 될까봐 참아 못하겠는데요. 네, 네. 정말 사춘기를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학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네, 예.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프랑스에 네. 만일에 수학을 배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함수를 설명할게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프랑스는 나는 오늘 수학 2-2단원을 설명할 건데 네. 이것을 들을 사람 물어봐요. 네. 그럼 30명 중에 한 15명이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5명 정도는 네. 선생님 저는 1단원도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너희는 좀 기다려라. 선생님 저희는 수학을 되게 잘해서요. 3단원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네. 너희들은 좀 따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적어도 한 수업 시간 안에 보편적으로 세 그룹 정도는 나눠서요. 네. 아이들이 각자 이해할 수 있는 공부만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 톨레랑스 공부도 오늘 내가 정한 진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야 오늘 배운 진도를 이제 밴드에다가 올리는데요. 네. 아이들이 오늘 주제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 오늘 그거 싫고요 저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 오늘 글 쓰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뭐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공부 방식을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작가님은 뭐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시는 거고 네, 네. 뭐 아이들도 뭐 좋으니까 하겠죠. 네. 근데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불편하거나 그렇죠. 거부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지? 네.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도 네. 없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런데 떠날 때마다 네. 되게 반가워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학생을 많이 늘릴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연구를 할 생각이었는데 네. 사실 남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믿고 몇 년을 했고요. 네. 4-5년 후에 네. 그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 소문으로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이제 톨레랑스 공부
공부법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네. 톨레란스 공부법을 통해서 그 이제 목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차피 학원들은 이거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은 성적, 모의고사 잘 받아서 명문대학 가겠다는 그 목표화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님의 목표는 어떤 건가요, 그럼? 저는 70까지 공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목표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카이 명문대에 진학했고 또 대기업에 진학했던 제 주변의 지인들이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사는 게 아직도 힘들더라고요. 명퇴 당하고 또 아이 키우고 아이 등록금에 허덕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행복인가?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여전히 바쁘고 일이 있고 남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비록 명문대라는 20살까지의 목표는 아니지만 좀 목표를 길게 가지면 자기 좋아하는 일 평생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시대 때는 그러한 꿈을 꿀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2년제, 4년제의 격차가 컸고요. 그런데 지금 대학이라는 어떤 명문대를 나와서의 그 탄탄대로가 많이 무너졌고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은 제 시대와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어봐도 진짜 좀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감사합니다. 앞선 공부법. 네. 그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래서 막 책을 막 읽히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님 이제 책에도 써주셨는데 좀 아이가 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섣불리 내 아이는 내가 책을 읽혀야지 읽어줘야지 그러고 또 저도 제 아이를 가르치지만요 또 이래요. 논술이랑 책 읽는 거 독서 이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 어디 이런 건 엄마가 할 수 있지 하는데요. 엄마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실 때 제가 팁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이한테 아이가 10살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요. 적어도 개그맨 수준으로 망가져 줘야 돼요. 이 책 좀 읽혀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아이는 위축돼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나 너랑 놀고 싶다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 이것저것 해줘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엄마 얘기 재밌게 듣고 눈 또랑또랑하게 쳐다보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 책 이야기인데 엄마 무슨 책 얘기야? 그러면 나 어디서 본 책 얘기야? 그럼 무슨 책이야? 그러면 넌 보지 마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너스레도 떨고요. 그리고 항상 재밌게 해주고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것은 저희 아지트도 조금 예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학원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유럽의 한 살롱 같은 분위기 거기서 프랑스는 카페에서 문학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자연도 보고 책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문학도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카페 같이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유럽의 살롱 같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책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나요? 어때요? 저희가 인증을 해요. 독서 인증. 이거는 전국에 계신 분들 누구나 가입해서 그냥 책만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밴드에 매일매일 나 무슨 책 읽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우리 애는 책 읽기 싫어하는데 인증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화책 한 페이지만 읽어도 인증을 하게 해줘요. 그것도 싫으면 한 줄 쓰기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친구가 읽은 책 제목을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밑에 댓글로 그 책 나 좀 빌려줘 이러고요. 어떤 아이는 조금 고급스러운 책을 읽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정말 아주 재미만 있는 책도 읽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만화책만 읽으면 어때요? 종이를 만지고 접하고 소통을 먼저 충분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작가님은 이제 독서가 최고의 교육이다 라고 이제 책에 써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소크라테스는요 처음에 책이 나오기 전에 철학자인데요
그때는 토론만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다면 토론만으로 지혜를 얻었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그때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겁을 먹고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토론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문자 기록이 생겼으니까 이 시대의 지성인이나 현자들의 생각을 배우는 최고의 길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서는 음식과 같고 학원은 비타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비타민 좀 먹어도 되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는 음식이 건강의 기본이듯이 독서 습관이 잘 된 아이들이 네. 영어 수학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는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수학을 독학으로 혼자 하고 있어요. 애가 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충분히 기르고 나니까 수학의 예제를 보고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국어 기반으로 먼저 독서를 충분히 하고 그러면 다른 과목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제 토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작가님은 이제 이 책의 제목에서도 독서 토론이잖아요, 그죠? 네. 독서가 아니고 독서 토론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토론을 하면 네. 사람들이 근거가 없어서 싸워요. 의견이 달라서. 네네네. 그리고 또 수다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책을 가지고 와서 네. 이 책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독서 토론을 굉장히 뛰어넘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책이 없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일단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네. 예, 고전을 읽고 그 고전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최근에 아이들과 이제 뭐 연예인 자살 그리고 사랑 이런 이야기도 서로 나눴어요. 네네. 그럴 때 그냥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괴테는 왜 한 젊은이가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자살을 한 것을 그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고전으로 남았을까? 그렇게 해서 책 이야기랑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괴테는 처음으로 자살을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시대적으로 네.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에 대한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네. 했는데 그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괴테는 네. 아픈 것으로 봤어요. 최초로 자살이나 네. 사랑으로 인한 아픔을 병리학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작가예요. 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끼리 누가 누굴 좋아했대, 누가 누굴 뭐 바람을 폈대, 그냥 이런 얘기에서 끝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독일 문학과 괴테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렇게까지 엮으면 네. 훨씬 이야기가 풍요로워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토론이라는 게 네. 저는 익숙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맞아요. 보통 싸우거든요, 그냥. 맞아요. 아, 진짜 싸워요. 왜 이렇게 종교 얘기 나와도 네. 싸우고요. 모든 의견이 다르면 싸워요. 네. 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고 토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한 모임에 있는 사람이 같은 의견으로 일치가 돼야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마무리. 네. 네, 네. 근데 프랑스는 네. 작가님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저는 네. 빨간색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해요. 네. 그럼 우린 풍요롭구나 하고 거기서 끝이 나고요. 달라야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네. 다 같이 설렁탕으로 통일하자. 근데 거기서 혼자 전 스파게티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분위기 깨는 사람. 네. 예, 그래서 통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문화적으로 네. 해방 이후 그렇게 네. 교육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서로의 이점체만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프랑스의 경우에요. 네. 네. 다른 것을 굉장히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너는 어떤 생각이야?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네. 근데 그것이 합치되지 않아도 네. 전혀 사는데 불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이게 뭐 어쨌거나 뭐 네. 합치된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의사결정의 시기랄까요? 그래서 네. 조금 차선책으로 민주적인 뭐
투표라든가 국가 정책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네. 그 사람이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문화 중에서 제사 문화가 있어요. 네네. 우리는 일단은 제사를 뭐 요즘 안 지내는 집도 많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를 하죠. 남자 네. 집에 가서 먼저 지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여자 쪽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네. 이런 이제 보편적인 문화를 따르고요. 네. 유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크리스마스죠. 새해는 보통 친구들이랑 지내고 크리스마스는 꼭 가족들과 지내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때도 토론을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누구 집에서 지낼 것인가? 네. 누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네. 자, 지난번에는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 음식을 준비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긴 이혼 재혼이 많으니까요. 네, 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둘째 부인 집에 가니까 우리는 아이들은 누구네 집에 가서 어떻게 만나자 이런 것들이 매번 좀 바뀌고요. 네. 좀 서로 합의를 하고 이루어지죠. 예, 앞으로 저는 저희 다음 세대들은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명절 때 누구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네. 이번에는 뭐 여자 쪽 집을 먼저 간다든가 그런 좀 토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그게 다른 점이죠. 우리는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생활에서도 토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 작가님 토론 수업에서 네. 시켜서 하는 준비는 필요가 없다. 네. 시켜서 하는 준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번 주 주제가 이순신이다. 네네. 그럼 아이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인터넷 조사하겠죠. 요즘 아이들은 네네. 그래서 막 써와요. 그리고 네. 와서 읽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 아이가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했는데 네. 그거 다 이해돼? 그거 다 외워져? 네. 근데 애들 안 듣고 있어요. 그거 네. 읽으면요. 네. 그래서 읽지 말고 말해봐. 그러면 말을 하려면 아이들은 저희는 그걸 연습을 하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저도 토론 세대가 아니라서 쉽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 가면 유관순 열사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우르르 많이 데리고 가서 한 20명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줄다리기 줄을 하나 급하게 사가지고 네. 도착을 해서 일단 줄다리기를 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힘을 한번 빼줘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미션으로 저는 근처도 안 가고 네.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찾아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내 휴대폰으로 전송해라. 네. 그럼 아이들이 흩어져서 네. 저는 몰랐는데 안 가봐서 솔직히 네. 아이들이 그게 한자로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찾기가 어려웠고 그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네. 해서 한자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다 찾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어요. 야. 그래서 성공을 해서 제가 1,000원짜리 선물 하나씩 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끝나고도 떡볶이 먹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자 그러고 나서 토론을 해요. 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님의 무덤을 찾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찍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은 누가 무덤을 찾아줄까? 이분은 어떻게까지 이렇게 우리 그 어린 나이에 네. 다 그 고문을 견뎌내고 자기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토론을 하면 아이들이 좀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요. 그래도 그 훗날 거기서 즐겁게 뛰어놀았던 추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쵸. 조금 더 커서 20살이 넘어서라도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를 텐데 네. 그냥 무작정 외우기로 식으로 가르치면 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존경해야 될 많은 순국 열사들을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또 네. 성파에 있는 책 박물관에 가서 네. 아이들한테 미션도 줬어요. 항상 미션 하나씩 줘요. 네, 네. 조선시대 5대 독서관을 찾아와라. 오, 예. 근데 거기 찾으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을 모두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고 네 명까지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다르긴 네. 다르네요. 네. 네. 그 이제 토론 수업이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네. 네. 어떻게 해서 토론 수업 변화를 일으키게 되나요? 아이나 어른이나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요. 네. 이해받고 이해하는 사회를 배워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토론이라는 분위기와 밀접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네. 엄마랑 뭐 뉴스 보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안 하고요. 아빠랑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데 사실 아이에게 가족 간의 대화가 바로 토론이거든요. 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궁금증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토론인데요. 이렇게 가족 간의 토론이 좀 익숙한 친구들은 사춘기 때 입 닫고 문 닫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2병이라는 것도요. 사실 되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어느 나라나 사춘기는 있지만 네. 이렇게 중2병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이렇게 힘든 나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학교 폭력이라든가 실제로 저는 어떤 아이가 빨간색으로 계속 네.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이렇게 쓰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을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무슨 생각인지 계속 서로 그냥 물었으면 어머 저 어른이 왜 나 알려고 그러지, 우리 엄마한테 말하려고 그러나 이럴 텐데 네. 이게 토론이라고 깔아주니까 네.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게임 중독이었던 아이도 사실 저는 게임을 멈추고 싶은데 네. 이 멈추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내가 멈출 수 있을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결국은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 철학적 명제인지 답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작가님 정말 토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책에서 이제 토론이 미래 생존술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주고받으면 사고가 성장하고요. 우리 사회가 물질적 성장에 비해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 증거를 보면 일단 국민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졌고 이 여가를 해결을 할 텐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가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네. 국민들의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자식 키우다 보면은 이미 수명이 다 했던 시대였어요. 과거는.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퇴직 후 삶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여가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중년들, 우리나라 중년들도 외로워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중년들의 심리적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고민이 많은 MZ세대 청년들의 답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도록 도 도울 것이고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토론이 바로 치유와 배움 그리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의 예의와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네. 말을 좀 밉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좀 아쉬워요. 과거에 마음만 통하면 되지 사랑이라는 표현도 잘 하지 않고요. 예, 어차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말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좀 말을 함부로 했는데 아이들은 지금 세대 아이들은 부모의 미운 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좀 다듬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 이제 토론 수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뭔가 토론할 때 뭐 좀 주의사항, 지켜야 할 대상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처음엔 아이들이 이런 네. 수업을 안 받아와서 네. 오면은 이래요. 선생님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쵸. 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두 번은 제가 주제를 정해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 이제 해보고 나니까 다음 주제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먼저 토론 주제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해와야 돼요? 숙제 있어요? 그러면은 숙제 없어. 그러면 집에 가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엄청나게 조사를 한대요. 부모님 말에 의하면 PPT도 만들어 오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아이들이 토론 수업도 언제 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찾고 있어요. 야. 그게 가장 놀랄 만한 성과죠. 저는 숙제를 절대 내지 않고 네네. 시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를 조사하고 PPT를 만들고 와서 발표를 하고 그 얘기의 즐거움을 느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 같은 거 보면 막 싸우잖아요. 다르다고. 네, 네. 근데 아이들 뭐 싸우는 경우 없나요? 또 그런 경우 없었나요? 아이들끼리는 네. 아이들끼리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항상 감동인 게요. 다른 의견들을 나오면요, 굉장히 응원해주고 반겨주고 즐거워하고 어머 또 다른 생각이네, 와 재밌다, 이렇게 좀 폭넓은 사고를 가져요. 예를 들면 또 최근에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저는 어른 수업도 있거든요. 네. 어른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면 네. 돈과 명예 네. 이런 거죠. 건강. 네. 근데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부모님의 사랑, 관심 이렇게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죠. 야. 예. 아 진짜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토론할 때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막 그 GTV에서 막 토론하다 언성 높아지고 싸워지는 거는 네, 네. 전부 다 약간 토론을 배우지 못해서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 토론을 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토론은 상대의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상대의 의견을 누르고 네. 내 의견으로 관찰시켜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토론은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름은 힘이 센 선장 동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원래 다 달라서 다 다름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조직이 흩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16세기 절대주의도 아니고 지금 시대의 가치관은 달라도 괜찮아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어떤 엄친아라는 표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 아이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 다음에 말이 많거나 활동적이면은 계속 엄마들이 그 표준에 맞춰서 잔소리를 해요. 네. 그냥 우리 애는 뭐 빨라서 좋다, 느려서 좋다, 이렇게 좀 아이를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람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직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져서 나중에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또 좀 부연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기형아 검사를 8개월 때쯤 되면 해서 네. 의사가 아이를 출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네네. 실제로 아픈 아이를 낳으면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쵸.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네. 어렵지만 그래도 네. 조금 복지가 생겼죠. 네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한 동네에 장님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파티를 한대요. 왜냐면 그 아이는 눈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을 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르고요. 며칠 전에 본 뉴스에서도 프랑스는 장애인들이 카페에서 일 많이 하고요. 장애인이 고용된 카페가 훨씬 더 장사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 다양성이 장애까지도 확대되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어쩜 표준화된 그게 엄청 많은 거네요. 네, 우리는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네.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이런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인식만 변하면요. 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서 쓰신 분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잠깐 뭐 공통적인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아이는 아이의 속도대로 네. 자라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네. 되게 이제 이상적인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초등학교 때 해야 될게 있고 맞아요. 중학교 때 다 있잖아요. 네. 작가님도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네. 제도 안에서는요 12월생보다는 1월생이 유리하고요. 빠른 아이가 유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학습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유리하고요. 약삭빠른 아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각자 속도대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속도가 네. 변할 거라고 부모들은 채찍질을 하는데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해요. 네네. 그런데 아이는 원래 자기 속도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이제 네. 포기를 하는 부모도 있는데 네. 또 그 포기를 못하고 너무 세게 나오면 네. 자녀와의 갈등이 중고등학교 때 극에 달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2, 3년 전에도 뭐 자살하는 아이도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 물론 한국 교육에서 그러한 것이 더 이점이 있다. 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아이가 만일에 상위권의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계속 싸울 이 20살까지 왜 계속 싸우면서 그치. 그것을 네. 안 되는 것을 바라면서 내 자녀와 갈등을 만들면서 살아야 할지 아이의 속도대로 아이의 능력과 재능대로 그냥 좀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그래서 아이도 토론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부모들이 모여서 부모 교육을 꾸준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내 아이를 빼고 네. 남의 집 아이만 두고 하면은 네. 너무 공감이 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건 조금 이제 학부모의 생각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때는 무조건 성적이 서열이 네. 절대적이었고요. 네. 지금은 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카이를 나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뭐 유튜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버 해서 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개업한 어떤 뭐 변호사보다 네네. 더 돈을 더 잘 벌면 그것이 더 성공했다고 하고 네네. 성공의 척도가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부모님 인식만 바꾸면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변화가 네. 이제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 계시고 네. 또 이제 분당이라는 교육열 센 동네에 계시잖아요. 네. 그 변화 느껴지세요? 피부로? 어때요? 사실 네. 부모님들이 연봉이 높고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은 아이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네. 그 이상의 부를 가지신 분들은 또 아이를 공부 안 시키고 편안하게 키웁니다. 예. 그런 이제 계층이 생겨난 거죠.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아이 인생에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쁜 아이고 요즘 한 명 두 명 네. 낳는데요. 네. 얼마나 귀해요. 아이에게 주고 싶은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완벽이라는 것이요. 그 안에는 고통과 슬픔이 함께 들어있어요. 네. 네. 이것도 다른 뭐 이야기인데 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서양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네. 다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네네.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착할 선에 네네. 그 선이 타려고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네 짝을 데려와라 했어요. 네네. 네네. 그랬더니 제 짝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네. 네 짝은 악이지. 네. 그래서 선의 짝은 악이거든요. 네.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은 기쁨과 고통과 슬픔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인생은 기쁨만 줄 수 없어요. 좋은 인생을 주려고 하면 시련도 함께 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전부예요.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의 부모는요. 네. 그냥 우린 계란 껍질 같은 존재예요. 그 아이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게 참견이나 잔소리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상의 속도가 빨라서요. 네.
지금 저는 일단 20살 넘으면요. 네.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이제 작가님 말씀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특히 내 아이일수록 아이가 좋은 것만 보고 네. 기쁘고 행복하기만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완벽한 삶은 그런 기쁨과 행복 이런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네.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있는 게 완벽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타인일 때 가장 잘 자란다고 해주셨어요. 약간 짝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네. 관계로 태어났고요. 네. 우리나라는 효를 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 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사랑만큼 네. 자녀도 부모에게 그 사랑을 주어야 한다. 네. 우리나라 정서인데 이미 뭐 젊은이들에서 네. 그게 잘 되지 않고요. 왜 그랬냐면은 땅을 물려주던 시대에는 네. 그것이 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노후 대책을 하지 않고 자녀 교육비에 올인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한때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많았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던 시대에는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고 유학을 갔다 오면 그만큼 소득이 좋았고 부모에게 그것을 다시 갚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또 변했어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성과를 지금 바라서는 안 되고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데요. 네. 지금 엄마들은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되고 맞아요. 아빠는 조기 명퇴해서 네. 본인 인생도 50만 넘으면 헤매고 있는데 네. 계속 자녀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자녀로 대처하면 자녀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네. 희생하는 부모를 너무 미화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나도 어른이 되어서 저렇게 우리 부모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해서도 한때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나오고 했는데요. 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30년 동안 부모한테 매여 살다가 또 나머지 30년을 자녀를 위해서 산다?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당당한 독립적인 개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이렇게 출산율도 낮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자녀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심적, 경제적으로 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분도요. 지금 복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교육비만 너무 올인하지 않으면 키울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 제 또래 네. 이제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투영을 시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왜냐면 자기 노후 대책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부모가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자녀만 명문대와 이제 직장을 보내요. 네. 그러면 자녀도 또 자기의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부모를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10년, 20년에 요즘은 끝나지 않고 네, 네. 거의 자녀의 노후까지도 부모의 삶이 이어지는데 네. 굉장히 또 이제 이 노후가 길어지는 만큼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죠. 그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제 신뢰한다. 네. 이제 뭐 이런 아빠가 더 믿는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잘할 거라 믿는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부모가 아이를 신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지 않은데요. 네. 예,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정말 별의별 네. 말을 다 하고 구박을 하죠, 저도. 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제가 똑똑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진시라고 지어주셨어요. 참된 글. 네. 그리고 글을 계속 잘 쓴다고 어릴 때부터 글도 못 쓰는데 계속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언젠간 글을 쓸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책이 나오고 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못나고 네. 능력 없는 사람도 결국 네. 책을 내게 되었는데 내 아이도 내가 믿어주는 만큼 잘 되겠지. 실제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하고 일탈 행동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믿으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나쁜 아이라는 낙인을 찍지 마시고요. 네. 어른도 나쁜 짓 좀 하잖아요. 아버지도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보부싸움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늘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못난 부모도 굉장히 끝까지 믿거든요. 네. 아이도 부모를 믿는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살다 보면은 네. 너무 많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약간 못 믿는 게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그냥 네.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이 나오고 인간을 관찰을 하는데요. 실망이라는 것은 네. 기준을 네. 완벽 어떤 신적 존재 실수하지 않는 존재에다 둬서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서 네. 이 물을 컵을 한 번도 엎지르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환자예요. 아이는 넘어져야 되고 쏟아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게 다 인간이라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100점만 받아오고 눈 딱 네. 뜨면 공부하고 갔다 오면 딱 인사하고 숙제하고 늘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네. 섬찟하죠. 인간이 아니죠. 네. 우리 아이 인간이구나 정상이구나 하고 박수 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실수하면. 이제 그 작가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그 기준 자체가 진짜 많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 우리 사회가 믿고 있는 그 기준이 어쩌면 잘못된 것에 좀 기준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네. 성인 군자라는 표상을 놓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네. 공자 네. 그리고 또 조상님 네, 네. 아니면 또 위인 이래요. 그런데다 표준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되라라고 이제 가르치고 그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좀 야단 맞는 것이 네.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서양 철학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신들처럼 네. 신이라는 것은 인간과 다른 별개의 어떠한 무엇이고 네. 인간은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울고 사랑하고 웃고 이러한 것을 인간에 대한 이해로 봐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이해가 있고요. 네. 청소년기의 이해 성인기, 노년기 그 시기마다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철학에선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 이제 프랑스 아이들은 반항하는 법을 배운다고 써주셨는데 네. 왜 배우나요? 네. 반항함을 안 배우면요. 네. 반항은 좀 다른 의견을 거칠게 표현하는 건데요. 전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욕을 하면 네, 네. 욕하지 마 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한 2분 있다 또 욕하고 욕하지 마 그러면 다음 네. 날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욕을 왜 했는지 그리고 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 욕을 했을 때 너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얘기 좀 해보자 나무라기 이전에 왜 하는지 좀 들여다보게 해요. 그래서 반항도 엄마가 뭘 시켰을 때 저희 아이가 옛날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좀 공부를 하자고 했더니 엄마 나 늦게 나왔다고 영조가 뭐 사도세자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괴팍하게 변했듯이 네. 나도 늦게 나왔다고 엄마가 사랑한다고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돼. 네. 그런데 네. 이것은 반항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아이들이 싫다고 했을 때 좀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지시만 하면요 싫어 아니면 침묵 우리나라에서 반항을 가장 하는 남자들이 하는 반항의 제1표현이 침묵이더라고요. 일단 말을 안 해요. 예. 그런데 네. 여자들은요 네.
남자들이 입 다물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우리는 과묵한 남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남자를 선호해 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이들한테 무엇이 싫은지, 엄마 나는 이게 왜 싫은지 좀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갈등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 이제 반항하는 아이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만들었다. 네. 이제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 시기별 다른 양상을 이해하면 그것이 반항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뭐 미운 7살, 그 다음에 1학년, 뭐 2학년인데 사춘기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라고 3살 때와 5살 때가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 자라는 시기에 표현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장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반항은 방치되거나 무시되면 삐뚤어진 어른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걸 좀 발달 단계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아직 뭐 이렇게 토론을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긴 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사실은 뭐 토론이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이다, 융합교육이다 이런 걸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냐면 우리 세대 때 외국에서 토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몇몇,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많지 않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연구직이라든가 각자 분야에서 본인들의 활동을 하시기가 바쁘다 보니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이론서는 쓰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지는 않아요. 활동을 하시기에는 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지금 그냥 책상에 앉아서 토론이 뭐다, 그 다음에 서양 교육은 어떻다 이런 글을 써서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이 동네 아이들, 7살, 8살 아이들 콧물 닦아주면서 직접 이 아이들과 부딪히는 실행 교육은 여건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교육을 할 수 있는 세대는 없지만 지금 저라도 이렇게 이 아이들을 토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부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 것인지 교육을 시켜 놓으면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는 또 토론 교육과 좀 마음을 여는 톨레랑스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미미한 시작이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퍼뜨려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나 뭐 외부 강연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현지 교사분들과도 한 번 강의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집에서 뭐 좀 셀프로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토론에 대해서. 토론 교육을. 일단은 미소는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아이들과 보내는 방법으로 무조건 한 번은 아이와 웃자. 하루에 한 번. 그것을 목표로 했고요. 오늘 이 아이의 중간고사 성적을 한 1등 올려야겠다라는 목표를 버리시고 내 아이와 내가 한 번 웃으면 어떨까. 다른 부모님들과도 그런 얘기, 그 한 아버지는 직접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내가 내 아이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서 기분 좋지만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 싸운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거잖아요. 서울대 보내려고 낳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매일 웃고 부모와 눈 마주치고 그게 삶의 행복이고요. 그 대신 대학을 웃었다고 해서 더 안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정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잘 성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떤 선생님들이 훌륭하다,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박사를 했다 이런 말을 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가르침은 이해와 사랑을 전제로 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각자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시고 오늘 내 아이한테 화 한번 냈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 그것에 이길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모두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클럽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전 책 싫어해요 이러는데요. 네. 꼭 책이라는 읽어오지 않아도요. 주제 토론 괜찮거든요. 이번 주는 우리 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그 토론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대화 모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톨레랑스 독서 토론의 저자 배진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신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